자, 평행이동한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럼 평행이동을 그냥 시켜보자. y는 자, 3분의 1의 x인데 m칸 n칸이죠? 그럼 바로 바꿔. 자, y-yn이 되는 거고, 자, 바로 넘겨서 3분의 1의 x 대신에 자, x-n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n 넘어가니까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지? 자, 평행이동한식 이거다. 네, 지나는 점을 두 개 줬잖아. 그럼 두 개를 그냥 대입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3분의 2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니까 3분의 1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0, 0. 자, 빵 대입해. 그럼 0은 3분의 1의 마이너스 n 플러스 n 이렇게 되냐? 자, 그러면 좀 시계 형태가 애매하긴 해. 왜? 일단 무슨 모양이냐면 m, n 문자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이거 굳이 따지면 연립방정식이야. 지수부분의 문자가 있는 연립방정식이야. 그러면 각각법 대입법을 할 수 있어요. n을 날려버리자. 위에서 아래를 빼. 그러면 3분의 2.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하면은 얘에서 얘를 빼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3분의 1에 잘 보면 자, 이거를 위치를 좀 조정을 해줄까? 3분의 1이니까 요거 좀 바꾸고 와야죠. 좀 귀찮을 것 같은데? 얘를, 이거 3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네.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2를 분배하면 플러스로 바꾸자, 이렇게. 맞니? 그럼 얘도 3으로 바꾸자. 돈 세이션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뭐 그냥 해도 돼, 사실. 자,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거니까 3의, 자, 이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3 곱하기 3의 m승 해도 되죠. 3의 1승. 난 뺀 거야. 3의 m승. 그러면 이거 동력 지급당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2가 이렇게 날아가죠. 그럼 3의 m승은 3분의 1. 그럼 n값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럼 대입하면 n값도 나온다. 자, 써줄게요. 이렇게 나와. 알겠죠? 자, 이런 연립방정식 거의 안 풀어봤잖아, 우리가. 어쨌든 풀 수는 있어요. 자, 두 개 곱하는 거니까 4번이네, 4번. 됐죠? 324번 같은 게 중요한 거다. 처음 배울 때 평행이동 개념을 쓰는 문제다 보니까 거기 있는 식들을 몽땅 다 이거 거기 보기들 미운 보기 같은 거는 내가 개념 때 그냥 이거 한번 써줬던 거 아까도 내가 예제로 했던 거죠? 자, 이런 거 변형하는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아까 알려준 그거대로 하는 겁니다. 지수의 개수가 x 앞에 개수가 1일 때 맞춰가지고 식을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9페이지는 혹시 39 모르겠는 거 27번 그래. 자, 이거 합시다. 자, 오답노트 잘 쓰세요. 알았지? 자, 내가 FP는 3이니까 뭐 P, 3 지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FEP를 계산하여라. 그럼 대입을 하자. Y가 3이고 자, 2분의 1에 X에다가 P를 대입한 거니까 X에다가 P, X에다가 P 뭐 이렇게 되겠네? 자, 됐나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자, 1을 넘겨. 그럼 A의 P승 A의 마이너스 P승이 6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 일단 이거 뭐 풀지는 못해. 아직 P값도 푸는 거 못하는데 구하는 게 이 P값 대입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대입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EP. 그러면 A의 EP, A의 마이너스 EP 요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근데 이거 앞에서 지수 단원에서 이런 거 많이 해봤어. 이게 A의 P승의 제곱이고 얘는 A의 마이너스 P승의 제곱이잖아. 그걸 바로 쓸게요. 뭐하고 싶냐? 곱셈공식 변형. 제곱 플러스 제곱은 곱셈공식 변형이잖아. 자,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그러면 a의 p3 플러스 자 마이너스 공식도 있고 플러스 공식도 있는데 위에 더하기 구조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구조의 곱셈 공식 변형을 하면 자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죠.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지수가 빵이 되니까 그냥 1이지 맞니?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하시고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자 6 대입하면 되겠네요. 6의 제곱 36 빼면은 34 나누기 2 하면 17 이렇게 돼요. 자 됐죠? 이거 라이트센이에요 참고로. 자, 또 딴 거? 나무 없어? 없어요? 자, 그럼 넘어갑시다. 뒤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자, 40페이지. 333 해야 되나? 할까요? 해요? 자, 333 하고. 332 혹시 해요? 삼삼이는 의외로 쉬워. 그 y는 9라고 적혀 있으니까 q점하고 p점의 y좌표가 9인 거죠. 맞냐? 그러면은 y좌표가 9일 때의 x좌표를 2식에서 각각 계산하면 되지. 그치? 그 부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단원이 원래 지수 함수잖아요. 여기가 프린트가. 그럼 함수는 기본적으로는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자, 혹시 이게 막혔다.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안 그리려고 생각했던 사람이면 좀 반성해야 돼. 알겠죠? 그림을 좀 그리세요. 함수 어려운 건데 다 그림이야. 자, 그럼 대충 그려보자. 자, 밑의 범위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구조이고 우리 저번에 했습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커지겠지. 자, 얘야. 자, 그랬을 때 0,b하고 c,8이래. 자, 근데 0 대입했을 때 B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B인 거죠. 이게 뭐였어? 정점이지. 자, 0 대입하면 뭐 나와요? 미세 관계 없이 1 나오잖아. 그래서 B가 1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C,8이래. C가 어디지 모르니까 대충 여기쯤에 있는 거다. 그림에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O, 자, A점이고 O점이고요. 여기가 B점이라고 문제에 적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한 자,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래? 2분의 3이다. 자, 뭐, ABC 어쨌든 다 찾아야겠네. 자, 그럼 알 수 있는 게, 이 노란색 삼각형은 높이가, 요만큼이 높이잖아. 그치? 근데 넓이가 2분의 3이고, 밑 빼는 길이가 1이다. 그럼 높이가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죠. 그치? ABC가 3이야. 할 수 있겠지? 그림 그리면 쉽다니까. 자, 뭐 안 찾았죠? A 안 찾았네. 자, 그러면 C가 3이라는 걸 찾았다는 얘기는 3 대입했을 때 8 지나리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3,8을 대입하면 되지. 자, 그럼 밑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2다. 됐지? 그림 그리면 풀 수 있어. 쉬운 거야, 사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 자, 또 없으니까 40페이지, 40페이지, 40페이지. 언니 넘어간다. 자, 유형 7, 8번. 9번은 내가 개념 때 따로 설명을 안 해드리는 유형이에요. 이거는 거의 다 풀어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자, 7, 8, 1번 유형 혜진이 없어요? 아니요. 종엽이? 46번. 46? 그래. 자, 선생님 기준엔 얘가 제일 어려운 문제야. 그때 나갔던 거 중에. 자, 일단 이 문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마찬가지 그래프를 안 그리면 어려워요. 알겠지? 그래프 안 그리는 사람들은 이거 풀기 좀 힘들어. 자, 보자. 일단 요거는 개념 때 설명해 준 유형이야.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K를 찾아라 라고 했다. 일단 공통 부분이 있겠던 치환을 해봅시다.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자 X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문제없죠. 맞니? 4분의 1 제곱으로 바꾼 거야. 자, 그래서 치환을 일단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식을 어떻게 바뀌어요? 자, 식이 자, t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좀 쓰자. k 곱하기 얘가 2분의 1의 x승이고 자,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의 2분의 1이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럼 역수치하니까 2 곱하기로 바뀌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kt 되는 거 알겠냐? 계산이야, 그냥.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지. 그럼 t에 관한 2차 함수 부정화 됐죠?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 그러면 t-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굳이 말하면 전제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t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노란색 함수를 집어넣은 이게 합성함수 개념이었지. 그러면 먼저 나온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나온 함수의 정역이 되잖아. 그럼 범위의 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체크해야 되죠. 얘는 전형적인 지수함수 구조니까 치역이 뭐였어? 0보다 크다. 이게 치역이지. 그럼 그 t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나중에 나온 함수의 정의역이야. 알겠니? 자, 그럼 얘 t의 범위도 0보다 크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아까 그래프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얘 꼭지점의 좌표가 k,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라는 거 알겠죠? 2차 함수 구조니까. 근데 조건이 좀 따라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잘 봐라. 케이에 대한 범위가 거기 아무것도 안 주어져 있어요. 그쵸? 구하시오라고 하면 좋겠지? 만약에 생각해봐. K가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0 집어넣어. 그럼 0,3이 꼭지점이지. 이렇게 되지. 잘 들어. 이 그래프는 t에 관한 2차 함수예요. 그럼 정의역이 t야. 그럼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니까 범위의 제한이 걸리잖아. 어떻게? 0보다 크다. 그럼 살아남는 그래프가 축보다 오른쪽 그래프가 살아남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분모가 없죠. 그럼 꼭지점이 범위에 안 들어가. 빵꾸야. 알겠어? 조금 함정이 있지. 생각? 니네 최대값, 최소값을 처음으로 공부한 게, 뭐, 처음은 아니구나. 고등수학에서 처음 공부한 건 2차 함수 때란 말이야. 내가 이거 개념 때도 얘기했던 게,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x값의 범위가 2에서부터, 자, 3까지 범위의 제한이 걸렸다 쳐보자. 근데 문제, 항상 최대값, 최소값 같은 거 했을 때 범위는, 두모가 반드시 붙어있어요. 외웠는지 기억하니? 두모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남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양 끝에가 빵꾸지. 범위 안 들어가니까 대응할 수 없어. 근데 이렇게 빵꾸가 뚫려있으면은 이게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랬다. 그래서 범위 내에 아, 범위가 걸려있을 때 양 끝에 범위에 두모가 반드시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이런 거야. 최대값 얼마예요? 2죠. 최대값 얼마예요? 알 수 없다라고. 1.9999야 선생님. 이게 2잖아.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을 놀랄 수 없어. 2의 오류 때문이야 사실. 등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알겠지? 요즘 애들은 이걸 1차 부등식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 여기도 범위 계산하는 거 나오잖아. 자, 알겠니? 그러면 빵꾸가 뚫려있어. 문제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적혀있었잖아. 그러면 일단 문제상 얘는 꼭지점에 y좌표가 3이다 보니까 3은 얘랑 다르죠 숫자가. 그럼 애초부터 숫자가 다른 것도 문제가 되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에는 얘가 최소값의 역할을 못한다고. 등호가 없다 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다라는 것 자체가 안 맞아. 그럼 제껴.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K잖아. 맞죠? 이해됐니? K잖아. 그때 Y좌표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니까 그림 그려봐야 돼, 사실. 그냥 못 풀어. 헷갈리거든. 그랬을 때 이게 T가 다 이차함수라고. 그럼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인데 얘가 응수지, K가 응수지. 그러면 범위 제한이 어떻게 걸리냐면 축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걸리겠죠. 얘가 응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은 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보다 오른쪽 범위인 한 여기쯤에서부터 범위의 제한이 걸리겠죠.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면 또 문제는 어떻게 돼? 등호가 없으니까 빵 끄고 살아남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얘가 제일 밑에 있으니까 최소값 아니에요? 아니라고. 등호가 없잖아. 그럼 얘도 안 돼. 이해됐어? 그럼 뭐밖에 안 남았어? 양수일 때. 되는지 확인해봐. 똑바로 보여야 돼. 알았냐? 자, 그러면 딱 꼭지점의 좌표는 변함이 없고요. 범위가 양, 자,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약 K가 진짜 이게 지금 축이죠? 맞지? 자, 그랬을 때 T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미 양수죠. 그럼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번에 축보다 좀 왼쪽부터 범위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살아남는 그래프가 이렇게 살아남으면서 얘가 빵꾸라고 0보다 크다라는 범위의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그럼 이번엔 최소값이 존재해요? 꼭지점의 범위 안에 거들이 살아있잖아. 얘가 최소값이지. Y좌표 얼마였어요?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지. 그게 얼마 안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이거 풀면 돼요. 됐죠? 그럼 풀면 K제곱이 4지. K는 풀만 2다 원래. 근데 이런 거 우리 수학 사회에서부터 진짜 많이 했어. 잘 봐. K는 0일 때, K는 0보다 작을 때, K는 0보다 클 때 이게 뭐예요? 답을 내기 위한 전제조건. 그럼 전제조건 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녀석은 답이 아니지? 이거 언제부터 많이 했어? 방정식 때부터 했어. 수학 3. 절대값, 절대값 같은 문제 풀 때 범위 제한 걸렸던 거 있잖아. 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0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치고 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2만 답이에요. 무슨 건데요?